오케이. 그래서 1차 시험, 이 파트가 제목이 뭐였더라?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였어요? 명사와 관사에 대한 얘기죠. 먼저 명사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고 관사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고. 오케이. 다음 중 복수형으로 쓸수 없는 명사를 X 표시하고 쓸수 있는 명사를 복수형으로 하라고 했는데, 풀이 해놨는 거 보니까, 아직도 뭐가 셀수 있고 없고를 잘 모르는 친구가 있더군요. 오케이.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 그럼 셀수 없는 명사는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가 있어? 스카이. 스카이 셀수 없죠. 그쵸? 스카이는 스카이즈라고 할 수가 없죠. 그쵸? 그쵸?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왜 못합니까? 스카이를 왜못 셉니까? 셀수 없는 명사 뭐가 있습니까? 아무거나 한번 불러보세요. 여보다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셀수 없는 명사 아무거나 하나 소환하세요. 아날테다. 또 뭐가 있나요? 마인드. 마인즈. 피플스 마인즈. 사람들의 마음들.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달라요. People's minds are different. 할수 있겠죠. 그렇죠. 왜또 이러니? 바쁠 때. 또셀수 없는 명사 뭐가 있나요? 오늘 12시까지 콜? 12시까지 콜? 그러면 워터. 워터가 무슨 뜻일 때? 물이란 뜻일 때셀 수가 없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워터랑 종류가 다르고 셀수 없는 거. 또 그렇죠. 제임스 이런 거 있겠죠. 제임스 카터 이강 진빈 주민 뭐 이런 것들 구미 대구 이런 것들 문장에 어디에 가든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것들 또 종류가 다르고 셀수 없는 거. 슈가 슈가는 얘랑 종류가 같죠. 또 종류가 다르고 셀수 없는 거. 테스트. 빠른이 명사였나? 테스트. PAST. 뭔 뜻인데 이거? 그렇죠. 셀수 없죠. 그렇습니까? 그럼 테스트로 테스트하고 똑같은 종류로서 셀수 없는 거. 퓨처. 또. 또 타임이 무슨 뜻일 때? 시간 이란 뜻일 때? 또 머니 그쵸? 러브가 무슨 뜻일 때? 사랑. 자 그러면 묶어보겠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뭐? 그쵸? 아이디어.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까? 그것을 만질 수도 없고 있다 없다라고 뭐 얘기하기 좀 그런 그 다음에 water, sugar 얘를 보고 무슨 명사? 물질 명사죠. 물질 명사는 단위로 보통 세죠. 물론 뭐 money 같은 경우에 단위로 세지만 a cup of water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임스 구미 이런 것들은 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고유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다. 추상 명사 past, future, time, love, money 추상적이죠. 추상화가 뭐예요? 추상화 추상화는 막 실제랑 똑같이 그린 게 그런 게 추상화죠. 아니죠. 막 무슨 막 낙서 같은 거막 해놓고 사랑 낙서 같은 거막 해놓고 미움 막 이렇게 제목 붙여놓은 거. 딱 봐도 사과네! 이런 게 추상화입니까? 아니죠. 그건 정물화라고 하죠. 사실적으로 보는 거.
물질명사는 뭐 테두리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단위를 써서 빵! 어 선생님 테두리가 분명한데요? 뭐 브레드 이런 것들 물질명사죠. BREAD 이런 것들, 피자 이런 것들, 케이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원래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세지 않는 제임스 구미 고유한 명사, 고유 명사 이런 것들이 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이 치우지 말자. 오케이, 투스는 뭐예요? 추상적입니까? 물질입니까? 고유입니까? 어느 것도 아닙니까? 오케이, 얘는 무슨 명사기 때문에 일반 명사죠. 일반적이죠. 그 다음에 러브는 뭡니까? 셋 중에 축합니까? 아닙니까? 추상이죠 이건. 여기다 X 표시하면 되겠네요. Loves 이런 거 있다 없다? 사랑들 이런 거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wolf는 셋 중에 속합니까? 뭡니까 그러면? 일반이죠. 바로 쓸까요? tooth의 복수형은 teeth고요. wolf의 복수형은 푸로 끝나니까 무즈하죠. 피아노 추상 마음속에만 있는 겁니까? 어떤 뭐 테두리가 불분명한 물질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도 또? 그렇죠. 치아, 늑대, 피아노. 늑대 하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 뚜렷한 형체를 갖고 있는 뭔가 셀 수 있는 것들이 존재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 것들을 보고 뭐라 한다? 무슨 명사? 일반 명사라고. 일반 명사는 셀 수가 있다. 피아노의 복수형은 O, NO, 자음 플러스 O니까 뭐처럼? 포테이토의 S야 ES야? ES죠. 그러니까 피아노 똑같이 ES 하죠. P-I-A-N-O ES죠. S죠 그냥. 됐습니다. 이런 짓 하는 거 몇 개 더 설명했더라? 얘까지 합쳐서 3개. 그래서 모두 이렇더라. 오토. 그렇죠. 오토. 자동차들. 그 다음에 뭐? 사진. Photos. 됐습니까? 원래는 ES 자음 플러스 자음 플러스 O는 ES 하는 게 원칙이지만 피아노즈, 오토즈, 포토즈는 그냥 S만 붙인다. 얘가 정상이라 했어. 포테이토즈, 뭐 토메이토즈 이런 것들. 제름에 좋지. 자, 이거를 풀면서 일단 뭐가 셀 수 있고 뭐가 셀 수 없는지부터 모르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child는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까? 물질입니까? 고유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 뭐? 아이들이니까 child 불규칙 복수형이죠. 그다음에 city 무슨 뜻이고? 도시니까 당연히 뭐다? 일반 도시들. y로 끝났는데 앞에 자음이니까 es한다. 다음 furniture 뭐예요? furniture 뭔 뜻이에요? furniture 뭔 뜻입니까? 모른다. 가구죠. 가구. 가구는 이 셋 중에 어디 속합니까? 그렇죠. 얘 물질 명사입니다. 물질 명사. 그러면 가구 하나 하고 싶으면 뭐라 하냐? 가구 하나라고 하고 싶으면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furniture는 가구. 어 선생님 가구를 왜 못 세요? 가구 한국 사람들이 가구는 셀 수 있지만 furniture는 못 셉니다. 단어를 bread처럼 똑같은 이유로. 그 다음에 상자 일반 명사죠. 오케이, furniture는 가구란 뜻이고 얘는 furniture는 가구란 뜻이고 얘는 무슨 명사다? 예? 네? 아, 물질명사로 셀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상자들, boxes. 됐습니까?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 골라 알맞은 것보다. 1번 문장,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강아? 1번 문장이요? 첫 번째 문장은? J는? 내일 컵에 커피를? 그렇죠. Jane은 마십니다. Jane drinks. 그래서 뭐 for
cups of coffee every day. 예전에 커피를 매일매일 마십니다. coffee 무슨 명사? 그렇죠. 물질 명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셀 수 있는 단위의 복수형 네 잔이니까 four cups of coffee. 그다음에 투어리스트가 뭐예요? 방문객. 그렇죠. 관광객이라 하면 되겠죠. 관광객. 방문객은 비지터인 것 같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무엇을 방문하겠어? 코리아를 언제? In fall. 코리아 무슨 명사? 고유명사. 그렇죠. 고유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코리아 더 코리아 하지도 않는다. K를 문장에 어디 가든지 대문자 써야 된다. Many tourists visit.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What? Korea. When? In fall. 다음, I have two sandwiches and a salad for lunch겠죠. 샌드위치는 셀 수 있고, 취소리로 끝나니까 send, we, ch하고 es하면 되겠다. I have two sandwiches and a salad for lunch. 난 점심으로서 샌드위치 두 개와 샐러드 하나를 먹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 브라운, 브라운 아줌마는 브라운 양은 raises 뭐한다? raises 뭐한다? 기른다. many chickens and geese 어디에? on her farm 그녀의 농장에 많은 닭과 거위들을 기른다. goose 셀 수 있는 일반 명사고 복수형은 분규칙 복수형인 goose geese다. Okay, many bus go to city hall. Okay, 어법에 맞게 고쳐라. Many 뒤에는 many 뒤에는 명사의 복수형. Many 스소리 끝났으니까 es죠. Many buses. Many buses 안만 길어봤자 many buses 안만 길어봤자 they go야, they goes야, they go to city hall. City hall이 어디야? 중심지 시내. 시내다. 타운이다. 아, 다운타운이다. 시티홀. 이거 도시 중심 아니에요? 중심지는 다운타운. 시청. Many buses they go to city hall. 많은 버스들이 시청으로 갑니다. 칼과 포크가 있다. 네, 칼과 포크가 있다. 어디에? 탁자 위에. 그러면 더 knives죠. 네. 푸 소리로 끝났기 때문에 부즈한다. The knives and forks are on the table. We can see deers in the zoo.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무엇을? 사슴들을. 어디에서? 그 동물원에서. 그러면 사슴들은 뭐야? deer. 사슴은 셀 수? 없어요. 아, 있는데. 맨날 속아. 이제 한, 너 기억에 한 여섯 번쯤 속은 것 같지 않냐? 사슴은 셀 수 있는데 단복수 형태가 똑같다. 그럼 이거는 사슴들이야 사슴이야? 사슴들. 어떻게 알아? 어. 어가 없죠. 그렇습니까? 사슴 한 마리라면 뭐라고 했어야 되겠다? 어 deer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런 짓 하는 게 또 뭐가 있더라? fish. fish 그 다음에 sheep. 양사슴 물고기였죠. 양 sheep 사슴, deer, fish는 단복수 형태가 똑같은 거지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We eat five pieces of cheese. 우리는 다섯 조각의 치즈를 먹는다. 치즈는 무슨 명사니까? 물질명사. 물질명사니까 못 쓰지만 조각은 셀 수가 있죠. 다섯 조각들. 우리는 피자, 아, 치즈 다섯 조각 먹습니다. 칼질하기. 누구는? White boy는 무엇을? 두 명의 아기를 뭐한다? 갖고 있다. 그래서 미스 화이트가 안만 길어봤자 she has 무엇을? two babies. baby는 y로 끝나는 명사인데 앞에 자음이기 때문에 y를 i로 고친 다음 es 한다 라는 거죠. 이거 맞지 않나요?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는? 너는 왜? 무엇을? 오케이. 너는 언제 사니? 너는 지금 사니? Do you buy? 그쵸? 그 다음에 왜가 있고 무엇이 남았네요? 그쵸? 왜랑 무엇 중에 뭘 먼저 쓰는 게 정상이에요? 그쵸? 너는 사니? 무엇을? A bottle of water.
Do you buy a bottle of water? 그 다음에 where? For your da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하는 문장이니까 문장이니까 당연히 문구해야 되겠죠. Do you buy a bottle of water for your dad? 됐습니까? 누구는 나는 무엇을 필요하다. 필요하다를 나는 무엇을 빵 조각을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난 필요해. I need what? Two slices of bread. Two slices of bread. 이거. 오케이, okay, slices 해야 되겠죠, 이제. I need two slices of bread. 다음에 인생은 짧고 life is short. 다음에 art is long. 이 문제 왜 나왔지? 어? 물론 격언인데 누구랑 누구 때문에 나온 거야? Life랑 art. 무슨 명사? 추상. 그렇죠, 추상명사죠, 추상명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난이 뭔지 모릅니까? 가난은, 리치. 리치가 가난이야? 오호. 야, 이강아, 너 진짜 공부 지독하게 안 하는구나. 냄새 난다. 네. 공부 안 하는 냄새가 진동한다. 리치가 막 가난하니구나. 일단 칼질하기 누가 가난한 나라들은 무엇을 우리들의 도움을 뭐한다? 필요로 한다. 그럼 몇몇 가난한 나라들 some poor 그 다음에 나라가 뭐예요? country some 뒤에는 some 뒤에는 셀수 있는 없는 명사거나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 그렇죠. 셀수 없는 것도 올수 있고 셀수 있으면 반드시 복수형. Some poor countries. 안만 길어봤자 they need help our help. Help our. 어? Help our야. 우리들의 가방은 back hour구나. 깬다 깨 너 진짜. 어? They need our help. 얘는 뭐 때문에 문제 냈어? country 하고 help 때문에 냈죠? 됐습니까? country 일반 명사고 셀 수 있고 some 뒤에 셀 수 일반 명사면 복수형. help는 무슨 명사? 추상 명사죠. 그러니까 셀 수 없죠. helps 뭐 이런 거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메타인지 하기 뭐? 네? 뭐? 틀린 거야? 뭘 왜 몰라서 뭘 틀렸어? 이거는 가난성을 몰랐고 위에 거는 우음표를 알았고 그다음에 뭘 왜 가난성을 몰랐고 그다음 계속해서 지금까지 명사였어? 관사였어? 명사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 사과가 있대요. 사과가 있다. There is an apple in the basket. 바구니 안에. Lots of stars shine. Shine 뭐 하다? 빛나다. 반짝거리다. Lots of stars shine. What the sky? In the sky. In the sky. Okay. 그래서 더를 쓰는 경우죠. 그렇죠? Okay. The sea, the ocean, the sky, the moon, the sun. 그 경우죠, 지금. The sun 하듯이 the sky 한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은, 3번 문장은 뭔 얘기하냐면, take this medicine once more day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하래요? Take this medicine once a day.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먹어도 그렇죠. take. 그럼 여기에 take의 뜻은 뭐, 복용하다죠. 됐습니까? 약 먹다 할 때 eat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Eat this medicine 하면 안 된다 했어.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복용하세요. 몇 번? Once a day.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o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Every나 또는 per. 됐습니까? One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무슨 뜻이다? 하루마다.
있습니다. 어가 몇 가지 뜻이 갖고 있다? 세 가지. one. 그 다음에, 뭐, 불특정한 건데, 처음 나왔는데 한 개예요. 그럼 세 번째 뭐, 뭐뭐마다. 됐습니까? 여기 뭐뭐마다, 하루마다 한 번씩, once a day. 그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 그렇죠. 글래스가 있어요? 주스가 있어요? 글래스가 있죠. 그래서, there is a glass of juice, 어디에? On the table. 그럼, 주스 두 잔이 있으면 어떻게 바꿉니까? 주스 두 잔이 있다. There are two glasses of juice. 그렇죠. There are two glasses of juice on the table. 네, 그 다음 계속해서 on the 필요 없으면 X. 그래서 이강 It is a great idea. It is a great idea. 대화에서 되게 많이 쓰인 표현이죠. It is a great, that's a great idea. 그 다음 계속 2번 Okay, please open the door.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Is there an interesting and fun game to play? Okay, 4번. Betty and Sam play badminton in the park. 이강 채점. 맞았다. 아, 맞았다. Okay, 빨리 틀린 거 못 찾아내면 나한테 딱 밤 10대. 3번. 3번. 어떻게 고친다? 네, on. on으로 고친다? 자, interesting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더. 더를 써야 되겠죠, 그쵸? There is the interesting and fun game to play, 그쵸? 예, 내가 수업할 때 뭐라 그랬냐면 There is, there are 표현은 뭐기 때문에 There is, there are는 무슨 뜻이고?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뭐뭐가 있다. 라는 얘기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 방에 뭐가 있다, 내 방에 뭐가 있다라고, 내 방에 뭐 있는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어? 내 방을 처음 뭐 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소개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이 너 머리 좋아갖고 필기까지 안 하면서 뭐 선생님 얘기했는 거를 5번, 6번씩 맨날 틀려. 대어 리드 대어라는 뭐뭐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뭘 안 쓴다. 더를 쓰지 못한다 했죠. 어지 어 인트러스팅이냐? 어 인트러스팅. 인트러스팅 못 쓰는데? 인트러스팅 쇠 못 쓰. 못 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어 필요가 없죠, 그렇죠. There is an interesting and fun game to play. Yeah, is there an interesting and fun game to play?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이 문제 뭐 얘기하고 있어? 네? 재미, interesting하고 fun한 게임이 있나요? 이러고 있죠? interesting하고 fun한 게임이 있나요? 네. 여기서는 interesting이 셀 수 있나 없나를 왜 따지나? interesting 뭔데? 형용사인데 셀 수 있나 없나를 때 따지나? 어? 얘 때문에 뭔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얘 때문에 어? 그럼 당연히 뭐야? 언니겠죠? Is there an interesting and fun game to play? 만약에 게임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야? Is there a game? 하면 되겠죠? Is there a game? 게임 있습니까? 그렇죠? 플레이 할 게임 있나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Is there a game? Is there a game to play? 하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형용사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형용사가 모음 소리. 여기에 어나 언을 써야 되는 거는 interesting 때문이야? 게임 때문이야? 게임 때문이죠? 어? 근데 왜 interesting이 셀 수 있냐 없냐 보고 봤을 때 셀 수 없다 그래? 게임을 셀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그래 안 그래? 응? 그는 남자다. 그는 남자아이다. He is a boy. 하면 되겠죠. 그는 정직한 남자아이다. He is an honest boy. 그쵸? 이 on은 honest 때문에 온 거죠, 그쵸? 응? 응? on은 honest 때문에 온 거죠, 그러면?
묻으면 안 돼. 보기 때문에 왔는데 앞에 honest가 있으니까 unhonest죠. 나 왜 이렇게 했어? 이강이하고 수민이 제시험 치는 거 알죠? 응? 다음 시간까지 준비해와.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고쳐라. 그래서 Allison comes back home by the taxi. 누가 뭐 한대요? 네, 그래서 발음 고쳐서 읽으세요, 이강. Allison comes back home by taxi. Allison comes back home by taxi 해야 된다. 네, 계속해서. 'There are many holidays in September' 해야 되겠다. 오케이, 계속 3번. 빨리 해. 뭐? 네? A bird on a roof 이렇게 sings beautiful. 그래서 4번. Does he like science? 이강 최점 너 맞았죠? 그쵸? 너 맞았죠? 하나 틀렸어. 빨리 찾아. Edison comes back home by taxi. There are many holidays in September. A bird on a roof sings beautiful. Does he like science? 3번에 어머 뭐 어가 필요 없어. 어가 필요 없다. 어느 어? 3번에 어 어느 어? 어가 두 개 있네 지금. 아, 원래대로 하고 쓰지 않는다. 아니, 덜을 안 써요. 아, 이건 a bird 놔두고 on roof다. a bird on roof. 그죠? by taxi 했으니까 on roof 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제 딱 밤 다섯 대에서 열 대로 늘어났습니다. 3번 문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3번 문장 뭔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루프에서 놀아보는데 어떻게 놀아보는데? 예쁘게 아름답게 새가 지붕 위에서 아름답게 노래본다. 새가 지붕 위에서 아름답게 노래본다. 새가 지붕 위에서 아름답게 노래본다. 도대체 모르겠죠, 어디가 틀렸는지, 그치? 엄마 루프다. 이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이동을 많이 했더니, 메모리가 또 무난한 거야.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장 하나 있을 거야, 그치? 한번 읽어볼까? The dog under the tree is black. Black. 있네, 그치? The dog under the tree is black. 왜 그 문장이 눈에 띄었나요? 이게, 도둑을 한 이유가, 뒤에 수식어가 있어. 이 문장의 뜻이 뭐야? 뭐지? 나무 밑에 있는 개는 검다. 너 나랑 끊어읽기 안 하지? 나 내가 선생님이 끊어읽기 수업 안 해주지, 그치? 인문적인 끊어읽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 그치? 개가 나무 밑에서 까마타야. 나무 밑에 있는 개는 까마타야. 나무 밑에 있는 개는 까마타. 수식어가 뭔데? 인문적인 말. 무슨 씨랑 무슨 씨가 수식어야? 형용사요. 또 그것만 수식어야? 또 형용사하고 부사가 수식어야. 어떤 개? 나무 밑에 있는 개가 까맣대, 그치? 됐습니까? 이거 도할 때 도에 이렇게 진한 글씨로 써 있잖아 이거. 왜 여기다가 진하게 써놨지? 여기다가 덜을 써야겠다. 이 과의 제목이 뭐였지? 정관사도. 정관사 도를 뭐? 네, 관사. 정관사 도는 맞는데 뭐? 정관사 도 뭐? 예. 정관사 도를 써야 되는 경우였지. 예. 어? 예. 그럼 아까 그 문제로 다시 가볼까? 여러 페이지 문제인가?
메모리가 모자라요. 그럼 본문장 바르게 고쳐서 읽어봐. 저 거기로 본그 트리 싱스트 아, 뭐 트리로 바꿔야 되는 거죠? 트리 있잖아. 싱스트 트리가 거기 트리로 고쳐야 되죠, 그 단어를. 아니 트리가 틀렸, 아니, 루프가 틀렸, 트리로 꼭 바꿔야 되죠, 그쵸? 저 거기로 본 싱스트 또 보여야 된다. The bird on a roof sings beautiful. 얘는 왜 어로 바꿔야 되죠? 처음 나온 거. 처음 나온 거라서. 그게 이런 말을 하는 상황 한번 생각해봐. 이런 말을 하는 상황. 지붕 위에 있는 새가 노래를 아름답게 해. 노래를 그렇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이런 말을 하는 상황이. 그러면 그 지붕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지붕 아니겠어 혹시? 근데 왜 더를 어로 고쳐줘야 되지? 설명 좀 해줘봐 나한테. Please explain. 접니다. The bird on the roof sings beautiful.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새는 여기 어가 아니고 더를 써야 되는 이유 뭐야 이거?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니까 수식어가 뒤에 있는 경우 이제부터 안 되겠다. 이강아, 너 끊어읽기 표시 다 해봐라. 문제 풀 때. 오케이? 오케이? 칠치? 칠치? 그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치. 잘 해봐. 파이팅! 자꾸 뭐 얼토당토하게 자꾸 틀리면 시킬게.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Allison comes back home by taxi 해야 된다. Allison은 집에 되돌아온다. 어떻게? 택시 타고 by taxi 또는 뭐? by 택시만 가르쳐주진 않았죠? in 택시. In a taxi라 했죠. In a taxi, by taxi. By taxi는 in a taxi. 택시 타고서라고는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There, 그 다음에 is가 아니고 there are the way many holidays.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몇월 달에? 9월 달에 뭐가 많다? 휴일이 많다. 이것도 틀렸네. 그렇죠? Y를 뭘고 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아닙니까? 왜? 앞이 앞에 A죠. A는 모음이니까 아니죠. But there are many holidays in September. 9월에는 휴일이 많다. 그다음에 The bird on the roof sings beautiful. Does he like science? Science는 뭐기 때문에? 과목명이기 때문에 관사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마찬가지로 식사명도 안 붙이는 거 알죠? 오케이. 그래서 관사를 써야 되는 거, 안 써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할 때, 학교에서 수많은 수행평가를 치죠. 수행평가 못 쳤어? 못 친대. 몰라? 아니 얘기 안 해줬어? 진짜? 수행평가 못 친대. 아니 얘기 안 했어? 수행평가 할 때, 그러면 1학기 때 수행평가 뭐 했어요? 1학기 때 수행평가 뭐 했니? 뭐? 스피킹 테스트. 그치? 스피킹 테스트 어떤 식으로 준비했어? 스피킹 테스트 준비했을 거 아니야, 그치? 지문, 출소, 그래서 결국 뭐 어떤 능력을 원하는 거야? 암기 능력.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암기 능력, 어떤 식으로 암기해야 돼? 체계적으로. 기계적으로. 뭐 보고 뭐할수 있는 능력? 뭐 보고 뭐할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 그림 보고 그림을 보면 너는 영어가 떠올라, 우리말이 떠올라? 한글이 떠오르지, 그치? 한글을 보진 않았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 속에 어떤 우리말이 떠오르고 그걸 뭐로 하는 능력? 아니요. 영어로 하는 능력을 뭐 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 그치? 어떤 거 쓰는 것 같았어요? 말하기. 어떤 식으로 준비했어요? 종이에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었어요? 어떤 게더 어려워요? 영어로 된거 어렵소? 어려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한글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할때 제일 짜증 나는 게 뭐예요? 말하기 할때 여기에 어를 써야 되나 더를 써야 되나 이런 거 아닌가요? 나는 그랬는데 여기에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이런 거 짜증 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이 파트를 제대로 끝을 내야 되겠죠. 오케이. 어디에? 공원에 누가? 삼구루에 오래된 나무가 뭐 한다? 있다. 되어 있으면 꺼내줘. 있습니다. 몇개 있어? 언제 있어? 현재 There is. 그 다음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 on old tree On old. There is an old tree. 어디에? In the park. There is the old tre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기했죠. 뭔가 있다고 처음 얘기하는 거요. 네, 언제? 오늘은 누가 뭐 한다? 숙제가 없다. 그럼 숙제가 없습니다. There is No no homework. homework. There is no homework. 홈워크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홈워크는 숙제인데 그게 궁금하겠어. 홈워크 숙제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숙제라는 말은 명사란 얘기인데 무슨 명사? 일반 현지의 추상 명사.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다. 맞습니까? There is no homework today. 다음 그중에서 이거 끊어읽기 잘해야 되는 문제네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은 네 것이다. 누가 또는 무엇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은 뭐다? 네 거다. 맞습니까? 무슨 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는 거 이거 무슨 어? 무슨 어? 무슨 어? 수식어. 어떤 시죠? 어떤 시? 수식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 프레젠트야 더 프레젠트야 더 프레젠트. 그렇죠 이거 먼저 씁니까 이거 먼저 씁니까 선물. 더 프레젠트 이렇게 시작하죠 더 프레젠트는 프레젠트인데 어떤 under 더 크리스마스 트리 The present under the Christmas tree. 안만 길어봤자, it. present야. 주인공은 present야. Christmas tree야. 그렇죠. 얘는 뒤에서 꾸며주기 때문에. The, 이 문장의 초과단 버전은 the present is yours. The Christmas tree is yours가 아니죠. 얘는 무슨 시에 불과하다? 뭐? 주식 어떤 시에 불과하다? The present under the Christmas tree is yours. 그냥 계속해서 맨날 하는 칼질이다. 아유, 이거 칼질. 우리는 언제 방과 후에 뭐 한다? 농구한다. 우리 농구합니다. We play basketball. 언제? After school.
오케이. 배스킷볼, 스쿠 때문에 맞고, 전부 다, 둘다뭘안 썼다? 관사를 쓰지 않는다. 얘를 관사 안 쓰는 이유는 얘가 뭐기 때문에, 운동 종목이기 때문에, 얘를 관사 안 쓰는 이유는, 부자기가 그거는 원래 정해진 용도로 오케이. 학교 뒤에서 농구하는 거야? 수업 마치고 나서 한다는 거야? 수업 마치고 그렇죠. 스쿨을 스쿨 용도대로 사용한 후에 이 뜻이니까 관사를 안 쓰는 거죠. 학교 다니다가 go to a school도 아니고 go to the school도 아니고 뭐다? 이 뜻이. 자러 가다도 go to bed 이 뜻이. 다음. 오케이. 메모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거는 누가 바다 갑니까? 바다에는 어디에도 어디에 누가 많은 물고기들이 많은 물고기들이 어디에 바다에 뭐 한다? 있다. 있다. 많은 물고기들이 바다에 있다. 뭐가 있다 표현이니까 하나 있어?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여러 개가 있죠. 잠깐만요. 메모리 관리 프로그램을 좀 찾아봐야겠다. 인디언스. 많은 물고기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there are Many fish. many fish 있을 때 조심해야죠. many 뒤에는 셀수 동사의 복수형. 그러면 fish is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fish는 셀수 있지만 이에 쓰지 않는다. 어디에? in the ocean. ocean을 못 써가지고 이렇게 고쳤더군요. in the sea. 그렇죠? 이거 오션 이제 쓸줄 알아야지, 그치? 나 썼는데 응. 썼는데 왜? 왜 고쳤어? 안 적당하려고. There are many fish in the ocean. There are many fishes 많이 좀. 근데 there are many fishes 해도 됩니다. 그땐 뜻이 좀 달라집니다.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 fish가 물고기라는 뜻일 땐 세지 못하지만 물고기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표현일 때는 fishes 할수 있다. 똑같은 비슷한 녀석은 똑같진 않지만 푸드도 비슷합니다. 푸드는 음식이란 뜻일 때는 셀 수, 푸드가 음식이란 뜻일 때는 셀수 없어요. 없죠. 하지만 푸드 하면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 복수형 쓰기도 합니다. Hey, I have an egg. 그럼 뭐 one egg 해도 되겠죠. I have one egg, an egg. 다음에 a cup of milk야, a glass of milk야. 그렇죠. Glass of milk. 왜? For lunch.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건 egg는 일반 명사니까. 그 다음에 glass는 일반 명사니까. 네? 얘가 유리란 뜻일 땐 물질 명사지만 얘는 지금 잔이란 뜻이니까. 그니까 milk는 무슨 명사니까? 물질 명사니까 단위로 세고 lunch는 식사명이라서 관사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풀이해봤는데요. 뭐 메타인지하기 네? 메타인지 그러면 뭐 왜? 그냥 저는 빨리 쓰는 거라 뭐가 빠졌는데? 최근에 몰라서 지금 뭘 몰랐는데? 이거 뭐 수식어 그런 거를 몰라가지고 쓰기 없고요. 이거는 이상한 거 붙여서 들렸고. 이상한 게왜 고쳤어? 네? 걔왜 고쳤어? 뭔가 인더 세팅 볼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스탠드 무슨 명사? 요리. 요리. 아유, 달. 달인데 무슨 명사라고? 추상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 같지 않나요? 고유명사. 세템버 할 때, 이 S를 왜 대문자로 썼을까 문제가 중간인데? 고유명사. 더 제임스야, 제임스야. 더 구미야, 구미야. 그거 똑같은 이유로 안 쓰지. 네.
이렇게 배워서 교재에 요일명, 월명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또? 또,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순번에 X 쳐서 틀렸어. 네, 뭐 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뭘 왜 틀렸는지 알겠으니까 이제 2차 시험 내기하자. 몇 개이야? 아니, 2차 시험은 23문제입니다. 네, 틀려죠. 제 시험 말고 23문제. 반은 아, 학교 시험 50점이 목표야? 70, 80. 70, 80 받으면 돼? 중학교 시험을 70, 80 받겠다고? 그렇구나. 시험이 어려웠어? 시험지 들고 왔냐, 너? 나한테? 네가 시험지 나한테 보여줄게, 안 보여줄게?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도 돼? 보여줘야 돼. 근데? 여보, 여기 오더노트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썼는데, 잃어버렸어. 너 학교 숙제는 잘 해갖고 내냐? 네? 응? 학교 숙제는 잘 해서 내냐? 네. 어, 신기하네. 그 다음, 여기서 대명사 파트 워크북 확인한 적 있네요. 그래서 워크북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또? 저 그거지? 그 과제 학교에서 과제 있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까먹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네, 과제 한다고 있는 거 까먹었어요. 현민아, 너 학교에서 과제 없지? 응? 학교에서 숙제 없죠? 응? 학교에 숙제 하나도 안 내죠? 숙제 내요? 응?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다. 쟤도 학교에 숙제 있는 것 같은데? 어? 넌 뭐, 특별한 학생이냐? 안 특별해?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 너? 어. 장기 프로젝트인데 선생님이 한 3일 전에 하라고 그러지, 그치? 선생님이 3일 만에 해갖고 내라 그러지, 장기 프로젝트인데 학교 선생님, 그치? 어. 아니 근데 이게 애들끼리 다 같이 놀자 하는 거라고. 어. 저만 혼자 못해. 하루 종일 모여있지? 하루 종일 모여있지, 그치? 뭐? 아이고, 모르겠다. 넌 진짜 내가 역대 가르친 학생 중에 네가 최강이야, 최강. 자랑스러워해도 돼. You can be proud of yourself. 지시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거 얘기해 봅시다. 뭐, 뭐가 떠올라요? 지시대명사요? 뭐가 떠올라? 디스 떠오르면 이제 뭐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줄줄이 생성적으로 따라 나오잖아. 디스 나왔으면 그 다음 뭐 나올래? 어? 디스, 댓, 디즈, 도즈 여기에 대한 얘기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그래서 look at there 했네요. 그래서 이강 look at look there look there I or the our kids
Are those our kids? Mr. Song Bin, I. Is this yours? 계속해서. Do you owe? The man over there is my brother. The man over there is my brother. 계속해서. Okay. 이건 채점 다 맞았다. 다 맞았다? 헤이, 네, 다 맞았죠. 그러면 일본 문장에 where are these가 아니고 where are those야? Look here. 그렇죠. Look there가 뭔 뜻인데? 저기를.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뭐였다면 there가 아니고 look here. Look here였다면 are these. Are these였겠죠. Are look there. 저기 좀 봐야 됐죠. 저기 좀 봐. 뭐 일단 느낌이 가깝진 않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are those. those는 대세 복수형이죠. 쟤들은이죠. 쟤들은. 얘들은이 아니고 쟤들은 우리 애들이냐? 쟤들 우리 애들이야? I like this doll. 나는 이 인형이 맞는다. Is this yours? 네 거냐? That man over there. 여기 over there가 이런 역할을 하죠. 수식어가 뒤에서. 그래서 어떤 남자? 저기에 있는 저 남자죠. 저기에 있는 저 남자는 is my brother. 나의 형이다. 그럼 try this on. I made these cookies. Try this one. 뭔지? Try this one. 이거 한번.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보란 얘기죠. Try this one. 이 one은 뭐 대신 왔어? Try this. Try this cookie. 이 쿠키 한번 먹어봐 이거죠. 쿠키 수치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가? 아니 여기 하자 여기. 됐습니까? 어 뭐야 짜증 나네. 뒤에 거잖아. 앞에 게 열어보는 거죠. 예. Try this cookie. I made these cookies. 내가 이 쿠키들을 만들었다. 쿠키즈는 쿠키의 복수형이니까 this의 복수형인 these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is is my room. 소개하고 있네요. 여기는 내 방이야. 그 다음에 those are not my toys. It's not the flowers. 네? 그 다음에 that is Mike's book. 그 다음에 these flowers are beautiful. 저것들은 내 장난감들이 아니죠. 멀리 있는 저것들. 그 다음에 that is Mike's book. 저것은 마이크의 책이야. These flowers are beautiful. flowers 복수형이니까 these가 와야 되겠죠. 네, this는 단수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1, 2, 3, 4 중에 한 개만 다르죠. 1, 2, 3, 4. 1번에 있는 지시대명사와 2번에 있는 지시사와 3번에 있는 지시사와 4번에 있는 지시사 중에 한 개만 다르죠. 네. This is my room. Those are not my toys. That is my book. These flowers are beautiful. 몇 번만 달라요? 그렇죠. 얘들 1, 2, 3번은 이 것은 나의 방이다. 저 것들은 내 장난감들이 지시, 아니다. 저 것은 마이크의 책이다. 그래서 얘들은 지시 대명사죠. 하지만 얘만 이 꽃들 these가 flowers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죠. These flowers are beautiful. 이 꽃들은 아름다워. 다음 대화의 빈칸을 맞은 것은 Is this your umbrella? 이거 가까이 있는 뭔가 한 개를 가지고 이거 네 우산이니? 그럼 Yes, this i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re these your pictures? 이것들은 너의 사진 그림들이니? 뭐 사진들이니? 그랬더니 No, they aren't 이러면 되겠죠. 그것들은 아니야. Is that your bike? 저거 네 자전거니? No, that isn't 저거 내 거 아니야 이러면 되겠고요. 네. Are those shoes new? 저 신발들 새 거니? Yes. 그런데 yes. They are new. 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성빈 채점.
두 개나 틀렸어? 선생님이 풀었는데? 이건 두 개나 틀렸다는데 뭐가 틀렸어? 3번 틀렸어? 또? 너는 한 개만 틀렸어? 1번 1번도 틀렸어? 1번 어떻게 해야 돼? This is your umbrella 그랬더니 뭐래요? Yes, it is. Yes, it is. 해야 되겠죠. 그쵸? 얘도 마찬가지. Is that your bike? 하면 뭐예요? No, it isn't. 자, 지시사. 지시사 대답할 때는 반드시 지시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죠. 자,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 Yes, this is. 이런 것보다 yes, it is. No, it isn't. Yes, they are. 이런 식으로 인칭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겠다. 지시 대명사는. 자, 그래서 이 남자 아이는 내 사촌이다. 그러면 뭐 this boy is my cousin. 안 되겠죠? This boy is my cousin. This boy is not my cousin. Is this boy my cousin? 자, 그래서 성빈, 저 영화는 매우 지루하다. That movie. 매우란 뜻을 살리지 않았네요. 매우란 뜻을 살리면 that movie is very so boring. That movie is very boring. So boring. 저 영화는 매우 지루하다 말고 저 영화는 너무 지루해 하고 싶은데. That movie is too boring. 하면 되죠. 뭔가? Boring은 뭐로부터 나왔어요? Boring은? Bore 들어부터 나왔습니까? Bore이 bore 들어부터 나왔습니까? 오, 오. Bore부터 나왔죠? Bore 무슨 뜻이야? 지루한. 지루한. 응? 지루? 지루? 지루하게. 지루하게 하다죠, 그쵸? 지루하게 하다니까. 얘를 동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지루하다. 어, 이게 지루하, 아, 동... 지루한. 지루함을 느끼는 이야, 지루하게 만드는 이야. 네, 아, 그렇죠. 저 만드는... 영화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죠. 지루하게 만드는. 이 bored는 뭐야? 지루함. 물론 지루한이지만 지루함을 느끼는. 그러면 bored 앞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오겠다? 사물이 오겠다? 사람이 오겠다? 사람이 오겠고 boring 앞에는 일반적으로 뭐가 오겠다? 사물. 사물이 오겠죠. 지금 that movie라는 사물이 왔으니까 boring 지루하게 만든다. 그러면 interest는 뭔 뜻이었더라? Interest. Interest. 흥미로운이야? 인터러스트 북이야? 인터러스트 북, 흥미로운 책. 흥미롭게 하다? 흥미롭게 하다? 흥미롭다. 흥미롭다야? 흥미로운. 흥미로운이야? 이강아, 너, 볼가 뭔 뜻이라고, 볼가? 지루하게 하다. 그럼 인터러스트는 뭐겠어? 흥미를 느끼게 만들다겠지. 그치? 응? 그쵸. 근데 interesting은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고, interested는 흥미를 느끼는 이 되겠지. 그치? 네. 똑같은 얘기를 보통 한 다섯 번 정도 하면 알던데. 그치, 너는 창의적인 아이라 가지고, 그쵸,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는구나. 그치? 응? 아니? 알겠습니다. 이것들은 네가 좋아하는 책들이니, 묻는 말이니까, are these your favorite book? 저 카메라들은 비싸지 않다. 멀리 있는 거니까 those
카메라즈. 엄마 길어봤자. 오케이, 그래서 이강 채점 한 번. 한 번? 응.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그렇습니까? 수의 지대하겠죠. This boy is my cousin. boy 단수, is 단수, cousin 단수. This, that movie 단수, is 단수. 얘는 형용사니까 단복수 따질 필요 없고. boring은. 그다음에 are these your favorite books? these 복수, are 복수, books 복수. these, 아, those 복수, cameras 복수, aren't 복수, expensive는 형용사니까 따질 필요 없고. 수의 일치를 조심해야 되겠다. 빈칭 주어 it. 빈칭 주어 it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계절. 계절이 생각난다. It is winter. It is winter. 또. 어? 예, 그런 거 말고 내가 설명해 준거 중에 핵심이 되는 거. 이제는 행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뜻이 없는 it. 무슨가? It is summer. 할 때, 이거는 여름이다가 아니고 그냥 여름이다. 비인칭 주어 is 핵심은 뭐 하지 않는다? 해석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7시입니다. 이렇게 하기 어색하니까 7시다 하려니까 영어는 뭐가 있어야지 문장이 된다?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둘게 없어서 뜻없는 걸 찾다 보니까 뜻없는 거 뭔가를 써야, 뜻이 없는 뭔가를 써야 되겠어. 그렇죠? 그러면 뜻이 없는데 단어의 길이가 긴게 좋겠어? 짧은 게 좋겠어? 짧은. 짧으면 좋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is 쓰게 됐다. Okay, it will be fine this afternoon. 뭐 뜻이에요? It will be fine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뭔 뜻이야? 오후에 이번 오후에 마무리 된다? 어떠세요? 아, fine이 finish로 보이는 현상이구나. 그럼 뭐예요? 이거는 계절, 거리, 날씨, 시간 중에? 얘는 응. 시간? 시간이죠, 그쵸. 오후에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와, 이강아, 너 지금 이, 내 수업을 다 녹화하는 거 알지? 아, 어? 내 부모님한테, 아버님 한번 모시고 와라, 야. 이거 날씨입니다. 어? 날씨입니다. 넌 아버님 한번 모시고 와. 어? 아버님 언제 시간 되시냐? 주말에. 주말 시간 되죠? 한번 뵙자 그래. 아, 이거 날씨. 어? 날씨. 아 그러니까. 어? 아버님께서 공부에 대해서 평소에 뭐라고 그러셨죠? 어? 아버님께서 공부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 안 해야 된다 그러시죠? 그럼. 뭐라고 하셔? 어? 응? It will be fin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는 날씨가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날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fi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t's already spring. 형님, 뭔 소리야? 봄이 다가오고 있다. already를 모르니까 저러고 있죠. already가 뭔 뜻이에요? 원래디 뭔 뜻인지 몰라? 이거 정말 빡세게 공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Ready. 이미 벌써죠, 이미 벌써. 이미, 또는 벌써. 같은 뜻이죠, 어차피 뭐. It's already spring. 벌써 봄이다. 벌써 봄이네. It's already spring. 오케이, 그러면 얘 가지고 뭐할 거냐면 벌써 봄이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It's almost 12 o'clock. It's almost 12 o'clock. 뭔 소리야, 이거? 12시. 대강이야? It's about 12 o'clock. It's around 12 o'clock이야? 12시 근처. 뭐 그런 뜻이죠. 근데 almost의 뜻이 뭐예요? Almost가 뭔 뜻이야? 이제 안 되겠다. 일주일에 단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쉬는 거야? 내가 주는 거 공부하고 있어, 이거? 그냥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야. Already도 모른다, almost도 모른다. 이러면 선생이 문제가 있는 거지. 학생들이 문제 있어.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죄가 없죠. 그렇죠. 선생이 잘못한 거니까. 단어 공부 학습량을 좀 늘려야 되겠습니다. 거의 12시 정각이다 이런 얘기죠. It's almost 12 o'clock. It's very far from my house. 뭔 소리예요? 우리 집으로부터 매우 멀다. 우리 집에서 매우 멀다. 거리죠. 거의 12시다. 뭐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벌써 봅니다는 뭐, 뭐 계절이죠 뭐. 그래서 very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almost 12 o'clock이란 대답도 듣고 싶고요. 얘를 가지고 벌써 고민이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fin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니가 뭐라고 물었네요? 그 날씨가 어떤데? 네, 뭐라고 보겠어요? 하겠죠. How will it be? 어떻겠니? How will it be this afternoon? How will the weather be? 하든지. How will the weather be? How will it be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날씨가 어떨 것 같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will it be? 조동사 will이 주어인 it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will be 하던 것을 it인 주어 앞으로 will을 보면 How will it be this afternoon? 오후에 날씨가 어떻겠습니까? How will it be this afternoon? How will the weather be? 근데 how 말고 내가 다른 걸로 또 how 말고 딴 걸로 하는 거갈수 없는데 how는 자 이제 좀 알자 how는 어떻게 라는 뜻이고 어떤 어찌란 말은 멋같은, 어떤이란 말은 멋같은 하고 같죠? 멋같은이 뭐야? 멋같은. 멋같은. Like what? 그래서 뭐? Like what will it be? 근데 like가 앞에 있는 게 어색하기 때문에 What will it be like? What will it be는 그대로 쓰고 What will it be? Like this afternoon. What will it be like this afternoon?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What will the weather be like this afternoon? How will the weather be this afternoon? 난 벌써 봄이니라고 묻고 싶을 때는 뭐라 그러냐? 이제 스프링 yet 하면 되겠죠. 이제 스프링 yet? 이제 스프링 yet? Yes, it's already spring. 벌써 봄이야. 그래, 벌써 봄이야. 이제 스프링 yet? Yes, it's already spring. 그럼 내가 벌써 봄이니 이 문장을 왜 만들어 봤어요? 내가 뭘 가르쳐 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Yep. Yet.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평범한 문장에서 이미 벌써는 뭐다? 평범한 문장에서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에서 이미 벌써, 아, 마침표로 끝나는 건좀 아니고. 어쨌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 이미 벌써는 뭐다? already.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 이미 벌써는 already다. 됐습니까? 그냥, 벌써? 라고 물을 때는 뭐? yet?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yet? 이러면서 지나가. 뭐라 그런 거야? 어떤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영어로 쓰는, 니네 학교 있는 네이티브 선생님이, 예? 이러면서 어디 가? 뭐라고 그러면서 가는 거야? 벌써? 이러면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예? 벌써?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봄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아직 봄이 아니다. 이번에는 아직 봄이 아니다. 여기다가 난 넣는 거죠. 그렇죠? 아직 봄이 아니다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It isn't spring yet. 아직 봄이 아니다. It isn't spring yet. Not yet. Not yet. It isn't spring yet. Not yet. 오케이.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으려고 딱 여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뭐라 그래? Not yet 이러겠죠. 그렇죠? 뭐라 그런 거야 방금? 그렇죠? 알겠습니까? 아직 아니다. Not yet. 알겠습니까? Not yet은 아직 아니다. Yet? 무슨 뭐라고? 벌써? 라고.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쇼를 하는 이유는 세뇌시키려고. 됐습니까? Not yet. 아직 뚜껑 열지 마. Not yet. Yet? Yet? 벌써? 결국 yet은 두 가지 뜻이 있다. 됐습니까? 묻는 문장의 yet은 벌써, not yet은 아직 아니야. 됐습니까? Already는 평범한 문장의 이 모습이다. 그 다음에 what time is it이라고 묻겠네요. 3번은 what time is it? It's almost 12 o'clock. 몇 시니? 그 다음에 벨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손빈아 뭐라고 부르면 되겠냐? 우리 집에서 엄청 멀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뭐라고 부르면 될것 같아? 이제 물어야지. It's from the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그니까 너희 집에서 얼마나 머니라고 묻고 싶으면 일단 얼마나 먼지 묻는 거니까 how far 하면 되죠.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너희 집에서 얼마나 멀어?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How far is it? How far? Very far. 얼마나 멀어? 매우 멀어. 날씨가 엄청 추워. 엄청 더웠다 치자. 더웠어.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 외국인 친구가 야, 니네 얼마나 더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을 거예요? 얼마나 덥니? 얼마나 덥니? How hot is it? 하면 되겠죠. How hot is it? 너무 덥다는 거죠. 매우 덥다 말고 너무 더워. It's too hot. 됐습니까? 그다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라고 그랬더니 뭐래요? It's Friday. 그렇죠. What day? Friday. 후라이 하는 날이다. 금요일이다. 2번 뭐라고 물었더니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라고 물었더니 It's 3:30. 3시 몇 분이래? 30분. 나. 그다음 뭐라고 물었더니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그랬더니 뭐래요? It's May 15th. 아, 5월 15일이다. How far is it? 얼마나 머니? 그랬더니 It's 100km. 100km다.
그래서 요일과 시간과 그 다음에 뭐 날짜 거리를 물어봤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다? 뭐라고 그랬겠다? It's already 2 o'clock. It's already 2 o'clock이 뭔 뜻이에요? 벌써 2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벌써 2시니는 뭐였지? 20 Is it 2 o'clock yet? 아니, 20 o'clock이야, 씨. Is it 2 o'clock yet? 벌써 2시야? 아직 2시 아니다는 뭐였더라, 성빈? 아직 2시가 아니다. 그렇죠. It is not 2 o'clock yet. 아직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묻고 싶은 거야, 이건? How long does it take가 뭔 뜻이에요? 얼마나 원이 물론 그런 뜻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렇죠. 얼마나 오래 걸리죠. How long does it take? 그러니까 니네 학교까지 to your school. How long does it take to your school? How long does it take to your school? 여기에 대해서 15분 걸린다라고 대답해 볼 겁니다. 15분 걸려. How long does it take to your school? 니네 학교까지 몇분 걸리니? 15분 걸려. 오케이. 그 다음에 It's very cold in the morning. 어떻다? 매우 춥다. 언제? 오전에, 아침에, in the morning에. In the morning 나왔으니까 한번 해야죠. 그쵸? 오후에. In the In afternoon. the afternoon. 딱 12시 정각에, not 12시 정각에, at 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그 다음에 밤 12시에, at midnight.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네가 공부해야지, 그치?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그쵸? 어? It is my father's birthday today. 오늘은 우리 아버지 생신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베리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대답 싶습니다. 2번하고 3번만 질문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학교까지 니네 your school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Does it Does take? it take? 그랬더니 15분 걸린다. It takes 15 minutes 하면 되겠죠. It takes 15 minutes. How long does it take to your school? It takes 15 minutes to my school. 그 다음에 베리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cold is it in the morning? 하면 되겠죠. 아침에 어떻게 얼마나 춥니? How cold is it in the morning? It's very cold in the morning. Under 0 degrees Celsius. Under 0, under 0 degrees Celsius가 뭔 뜻이야? Below 0 degrees Celsius. Under 0 degrees Celsius. Under 0 degrees Celsius. 뭔 뜻이에요? 영하 0도 이하다. 됐습니까? 영하 0도 이하다. 그래서 뭐가 뭐 하겠다? The water will, the water is freezing. 하면 되겠죠? Freezing. 어떤? 어는. Freeze. 뭐 하다? 얼리다. Freezed. Freezed는 뭐겠어? Freezed. 얼려지다. 얼려진. 어떤 시라니까? It's not dark outside. 밖은 어둡지 않다. It is not dark outside. 그 다음에,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다. Today is Christmas Eve. 하면 되겠네, 그치? Today is Christmas Eve.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다. Today. is Christmas Eve. 했는데, 이시 남네? 그럼 어떡하지? It is.
Christmas Eve today. 됐습니다. 그러면 today is Christmas Eve 하면 안 됩니까? 돼요. 되죠. 근데 today is Christmas Eve 할 때 today랑 it is Christmas today 할 때 today는 똑같은 today가 아니죠? 네. 그렇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위에 거는 주어고 밑에 거는 목적어. 아, 목적어. 아, 어디서 뭐 주소 들었는데 이상한 거. 밑에 거는 어. 언제 그건지 하는 거고. 오케이. 여기에 today는 뭐다? 명사죠. 그쵸? 그 다음에 It is Christmas Eve today 할 때 이 toda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웬. 그쵸. 그런 말은 얘는 명사가 아니고 뭐다? 부사. 부사다. 뭐가 부사라 했더라? 꿈만이란 말. 꿈에 드는 말?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몰라요. 꿈에 드는 말이 뭔데. 수식어. 난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훨씬 더 쉽게 가르쳐줬는데요. 홍빈, 뭐가 부사했어? 모르죠. 그쵸?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를 했죠.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다. 그러니까 It is Christmas Eve today 할 때 이 today는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와, 이 주어 자리에는 it이 있죠. 이런 it을 보고 뭐라 한다? 비인칭 주어, 뜯어없는 주어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보통 today is Christmas Eve 이걸 많이 쓰죠. It is Christmas Eve today 이걸 많이 쓰겠습니까? 뭐 어쨌든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뭐냐, today가 명사로서 오늘이란 뜻도 있지만 언제, 오늘이라는 됐다. 어, today도 있다. 품사가 다르다. 그 다음, 누구는 이 나라는, 누가 이 날씨가, 어떻다, 어떻다. 자, 이거 둘 다 누가 보이는데, 둘 중에 하나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받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매우 덥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매우 덥다. It is very hot. It is very hot. 매우 더워요.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없이 되겠죠. 어디 가요? In this country. In this country. 예, 그래서 이런 in을 보고 뭐라 그래요? In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오고 명사가 오고 이렇게 합쳐지면 뭐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뭐에 대한 대답을 바뀐다. 여기서는 where 이외에도 뭐에 대한 대답 how. 그렇죠. how 또 why. why 또 when.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짓은 결국 뭐다? 명사를 부사로 바꿔주거나 형용사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나무 밑에 있는 그게 the dog under the tree. under 전치사죠. 어떤 게 나무 밑에 있는 게. 그래서 전치사가 하는 짓은 명사를 명사가 아닌 어떤 시나 어찌시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it 우리말 보고 하는 거죠, 그치, 지금. 누가가 필요 없죠, 이건. 누가가 필요 없죠. 그쵸? 공항가, 누가가 없잖아, 여기는, 누가. 그쵸? 누가, 한 시간이가, 이게 주어입니까? 여긴 주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걸립니다. It takes. 무엇이 걸린다? An hour. An hour가 걸린다. It takes an hour. 어디까지? 어, to the airport. 여기에 to를 안 쓰면 안 되는 이유. 왜 to를 여기 꼭 써야 되죠? 그 뒤에 거를 앞에 문장에 맞게 막아줘야 돼서.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필요한 건 what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서? where가 필요해서. 어디까지요? 무엇까지요가 아니고 어디죠, 어디. 공항까지 1시간 걸린다. It takes an hour.
듭니다. 이 말, 듭니다. 뭐가 듭니다? 무엇을 듭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Where? 어디까지? To the airport. 학교까지는 뭐야? 학교까지? To school. 좋습니다. 학교까지, 아니, 공항까지 한 시간이 takes 됩니다. 좋습니다. Okay. 그렇다면 여기서는 뭘 알게 됐나요? 새롭게 알게 된 게 뭐가 있나요? 항상 우리는 늘 새롭게 뭘 알게 되는 이게 싸키 우리 아는 싸키 그 시장에 가면 토마토도 있고 TV 가서 그런 거 안 해? 시장에 가면 토마토도 있고 그래 해 시장에 가면 토마토도 있고 칼치도 있고 매일 해야지 시장에 가면 토마토도 있고 칼치도 있고 하나씩 하나씩 물리는 게임 몰라? 아, 뭐? 앞사람이 말한 거 다 얘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싹 뒤로 밀는 거 아니야? 안 했어요, 아무도? 아, 그거 했는데? 앞사람이 말한 거 안 기워서 그거랑 붙여놓은 거 그냥 또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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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지금 이번 풀이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게 이 노래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네, 새롭게 알게 된 게 뭡니까? 저는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표현을 It takes an hour를 꼭 알아둬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Takes 뭐라고 여기 뭐지 시간 뭔가 걸리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다? 어? 예스에 대해서 알아요. 예스 이상님 볼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already나 almost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부정대명사 원. 부정대명사 원 하면 뭐가 떠오르니까? 원. 뭐 떠올라요? 부정대명사 원. 원? 원이랄까? 어우, 되게 어렵게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는 원 하면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네요. 원 수도. 원 원즈 빅데이 됐습니까? 비교조. 그래서 얘는 뭐? 얘는 어 플러스 하나인 거죠. 이건 어 플러스 명사인 경우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 플러스 그냥 명사의 복수의 경우. 얘는 뭐예요? 더 플러스 단수죠. 얘는 더 플러스 복수. 얘는 공통적으로 더가 붙는데 왜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해. 동일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거 하나 아까 얘기했던 그 것들 요게 됐습니까? 물론 목적어 자리에는 뭐 대의가 아니고 댐으로 쓰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원을 쓸지 원수를 써야 될지 아니면 이스 써야 될지 댐을 써야 될지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원 써야 될 자리에 이스 쓰든지 댐 써야 될 자리에 원수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으로 암기다 달달 외우면 된다. 아니. 분명히 이런 문제 나 있을 거 아니야. 원 써야 될 자리인데 이게 써놓고 만년 틀리면 물어본다는 그런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능력은 뭐? 그냥 원만 딱 써놓고 이 원이 틀렸냐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겠어? 어? 문장 속에 원을 넣어놓고 그 원이 맞았냐 틀렸냐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런 문제를 맞게 하기 위한 너의 우리들이 필요한 능력은 뭐야? 문장을 잘 읽어보는 그쵸. 와우, 나 되게 잘 읽어, 봐. 자, 되게 잘 읽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 문제를 잘 풀죠, 그러면. 그쵸? 이해해. 뭔 소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능력을 보고 뭐냐? 단문 해석 능력이라도. I can't find my eraser. I need to buy more. 그래서 이강 맞게 해서 읽어보자. I can't find my eraser.
I need to buy one. 계속해서 성민. I don't have a pen. Can you lend me one? 계속해서. She bought a cap, but she lost it. She bought a cap, but she lost it. 계속. She has two blue ones and a white one. Okay. 그래서 1번 문장 성빈 아 참 일단 채점이네요. 성빈 채점 다 맞았다. 오케이 그럼 1번 왜 원이야? I can't find my eraser. I need to buy one. 이 계정을 못 찾아서 다른 문체를 사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뭐 사야 되겠다는 얘기야? 종류만 같은 다른 물체를 그게 뭔데? 사야 되겠다는 여기서 종류만하고 다른 물체가 뭔데? 이레이저 이레이저가 뭔데? 지우개죠. 나는 내 지우개를 찾을 수가 없어서 I need 만약에 여기에 it으로 it이 답이 되고 싶다 it이 답이 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I need to find it. 그렇죠. 됐습니다. 난 동일한 물체를 find를 쓰면 동일한 물체를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동일한 물체를 사진 않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I need to buy 했으니까 one이고 이 o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need to buy the eraser야 I want to buy an eraser야 I need to buy an eraser 됐습니까? Okay, 난 지우개를 사야 되겠다 했으니까 얘는 얘랑 동일한 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an eraser 해야 되겠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I don't have a pen 난 뭐가 없다? 펜이 없다? Can you lend me one? 한 개 빌려줄 수 있겠니? 그럼 Can you lend me the pen이야? Can you lend me a pen이야? Can you lend me a pen? 그러니까 a pen이니까 one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근데 이 서문에 she bought a cap. 그냥 모자를 샀는데 그녀는 뭐 했대요?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죠. 그러면 이 it은 a cap이야? the cap이야? the cap. 앞에 얘기했던 그거니까 the cap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She has two balls and a white one. 이 원은 뭐 해봤다? She has one, two balls and a white ball 대신 왔죠. 이 공하고 이 공하고 같은 공입니까? 같은 공입니까? 아니요. 동일한 물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네, 원으로 바꿀 수 있다. 다음 문장의 밑줄진 부분이 가리키는 것을 찾았어라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ones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one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그 메이트인 one은 뭐니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얘 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이런 거 묻는 거고요 오케이 성빈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ones가 뭔 뜻이야 뭔 뜻일 것 같아? 저 문장이요?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ones. 너의 젖은 옷들을 바꿔라. 말리기 위해서. 말리기 위하여. 말리다. 말리다. Dry. 그렇죠? 말리기 위하여. For dry.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것, to dry. 뭐뭐 하기 위하여, to dry. 말리기 위하여, to dry. 그러면 to dry, them 하면 되겠네, 그쵸? Change your clothes, to dry them. 뭔 뜻인 것 같아? 뻔한 거 아니야? 젖은 옷을 마른 것과 바꿔 입어라, 이 말이죠. 어? Change A for B, A를 B와 바꾸다. 젖은 옷을 마른 것만 바꾸라는 얘기는 젖은 옷 주셨으니까 마른 옷으로 갈아입어 체인지 해 바꿔 이 말이잖아 젖은 예. 옷을 마른 옷으로 바꿔 입어라 웨어가 없어서 입다 이런 거 넣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어? 여기 웨어가 없으니까 젖은 옷을 마른 것들과 바꾸다는 얘기 뭐 이렇게 돼? 바꾸라는 얘기 바꿔 입으라는 얘기겠지 뭐 웨어가 없으면 뭐 그 입다라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어?
너의 젖은 옷을 마른 것들과 바꿔라. 그러면 이 원스는 뭐 대신 왔어? dry, dry, clothes, clothes. 맞죠?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clothes. 그러면 이 젖은 옷과 마른 옷은 동일한 물체입니까? 아니요. 동시에 젖을 수도 있고 동시에 마를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고죠. 그러니까 원이 원이죠. 근데 말리기 위해서 젖은 옷을 벗어라. 벗다가 뭐였더라? 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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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off. Take off your wet clothes. 그것들을 말리기 위하여 to dry ones가 아니고 이땐 됨이겠죠.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 이거랑 이거랑. 됐습니까? 이때는 to dry ones가 아니라 try them이겠죠. I don't have a camera, he has one. 난 카메라가 없는데, he has, 그는 하나 있어. He has the camera야, he has a camera야. He has a camera.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don't like blue shoes, I like pink ones. 나는 뭐는 마음에 안 들고, 파란색 슈즈는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분홍색, 주홍색, 신발은 마음에 든다. 됐습니까? 그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Change your wet clothes for dry clothes. I don't have a camera. He has a camera. I don't like blue shoes. I like pink shoes.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랐어라. 그러면 이거 첫 문장이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성빈? 오케이, 그러면 그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돼? 그럼 coated all she needs a new one.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문장 무슨 뜻이야? 이 양말들은 나에게 작다. 양말들은 나에게 작다. These socks are small for me. 너는 더 큰 양말을 가지고 있니? 뭐 가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가게 가서 이 양말 나한테 작은데요. Do you have bigger?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se socks are small for me. Do you have the bigger ones? 예, 그렇죠. 싹스 대신 왔으니까 원즈 해야 되겠죠. 이 양말은 그냥 적다 했는데 이 양말 너무 작아요. 너무 작으면 뭐죠? Too small. Too small. 그런가?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gloves are too expensive. Show me cheaper ones.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되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장갑은 너무 비싸다. 그렇죠. 나에게 싼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럼 그런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돼? 그렇죠. These gloves are too expensive. Show me cheap ones. 그럼 ones는 뭐 해서? Show me cheap gloves. 부즈 대신 왔죠. 오케이, 히버라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이 문장 완성되면 뭔 뜻이야? 그는 그의 딸에게 줬다. 오케이, 그럼 그런 뜻의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돼? He bought a new dictionary. 그는 새 사전을 샀고 and gave it to his daughter. 그것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럼 이승 뭐 대신 왔어? The dictionary. The dictionary. He bought a new dictionary and gave the dictionary. The dictionary니까 the 플러스 단수명사니까 다시 얘기할 때 이승으로 바꿨을 수 있겠다. 오케이, 다음 대화에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시라고. 어색하지? Do you have my cell phone? Yes, I have one.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 막이 둘이 A가 뭐라 얘기하고 A가 B가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 일단 일 읽은 필요 없고 내가 읽었으니까 뭔 뜻이야? 너는 나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니? 너내 핸드폰 갖고 있냐? 이랬습니까? Do you have my cell phone?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have. 그래. 아, 그럼 바로 이 부분이 틀렸어? 그럼 바로 고치면 어떻게 돼? Do you have your cell phone? Do you have my cell phone? 아니고 Do you have your cell phone? 이래야 된다. Yes, do you have cell phone? Yes, I have one. 아, do you have, 여기 아무것도 안, do you have a cell phone 해야 된다. Do you have a cell phone? 그 다음에, yes, I have one. 이렇게 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야. 그럼 네 생각은 뭔데? 마이는 놔두고, 마이는 놔두고, 이걸 is로 바꾸라고? Do you have my cell phone? Yes, I have it. 이렇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 이유, 그럼 하나씩 보자.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야 되는 이유는 저기 뒤에 대답을 원이라 해서 나의 휴대폰이라면 하나를 지정하는 거니까 원을 쓸 수가 없어서 원을 쓸 수가 없다고?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Do you have a cell phone?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대답이 원이요. Do you have a cell phone?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은 cell phone에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 I need love야. I need a love야. I need the love야. 아니, the love 해도 되고, I need love 해도 돼. 어? 근데 그,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가 갖고 있는 거야? Love가 그 이유를 갖고 있지. 어? 그러면, do you have a cell phone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셀폰이 뭔 뜻이야? 전화기죠, 그쵸? 그럼 전화기는 어떤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질이죠? 그쵸?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나고 탁 했더니 막 다섯, 이게 탁 던져갖고 막 백, 막 조각, 다섯 조각 나면 다섯 개쓸수 있잖아. 그럼 다섯 개 생기는 거야. 아니야? 그것도? 그럼 셀프는 무슨 명사야? 그럼 셀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 써야 되겠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Do you have, 아, 이렇게 고쳐야 돼. Do you have all my cell phone 해야 되네. Do you have all my cell phone? 아, 이게 아닌가? Do you have my cell phone인가? Do you have my cell phone? 자, all my money, 아니, all my book, the my book, 이런 거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왜 그렇죠, 그랬지? 왜 그렇다 그랬지? 소유격이 오면 관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유격이 오면 관사를 어도 더도 필요 없다. 응? 그러면 Do you have my cell phone이 틀릴 이유는 하나도 없죠. 너내폰 갖고 있냐? 이를 묻는 거죠. 너내폰 갖고 있어? 내 폰이 안 보이는데 네가 갖고 있냐? 어색해 안 어색해? 완전 어색하죠. 내 폰을 네가 왜 갖고 있어? 그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그치? 어? 너내폰 갖고 있냐? 말돼안 돼? 되죠. 그럼 당연히 뭐라 그랬어? Yes, I have it. Is 뭐 대신 왔어? My cell phone. Your cell phone. 어? 왜 do가 안 들어갔는데 is입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your라는 소유격이 있기 때문에 더나 or을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2번. Do you have a computer? Yes, I have a new it. 너 뻔하네.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하는 것 같아, 성빈? 둘의 대화를 우리가 일단 먼저 우리가 해석부터 하는 게 좋겠죠. 이런 문제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 접근하는 순서. 이 문제의 프로토콜은 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고 그중에 어색한 것을 골라내서 바로 고치는 거네요. 예, 일단 뭐라 그러겠어요?
뭐 컴퓨터 갖고 있냐? 라고 물었더니 새거 갖고 있다. 어, 너 컴퓨터 갖고 있어? 어, 난 새거 하나 있어. 뭐 이랬다. 어, 그러면 그렇게 그런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Yes, I have a new one. 이렇게 해야 되겠죠. Do you have a computer? Yes, I can. 이게 너무 뻔합니다. 앞에 어가 있으니까.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like my new book? Yes, I like one so much. 이랬네요. 일단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너는 내 새 책을 좋아하는. 넌 내 새 책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Yes, I like one so much. 아니 뭐라 그러는 거냐고. 매우 마음에 들어. 그냥 엄청 마음에 든다 이랬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이게 뭔가 어색해요? 네. 자연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Yes, I like it. Yes, I like it. 이슨 뭐 대셔봤어? Your new book. Your new book. 됐습니까? Your book 대신했죠. 소유격이 있을 때 my, your, my, 뭐 your, his 같은 게 있으면은 뭐가 끼어들지 않는다. 어나 더를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걸 쉽게 얘기해서 어 my book, 더 my book 이런 거 없댔으면 그냥 my book 하면 되지. 계속해서 we need more chairs. Okay, let's buy a new one.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 우리 의자 더 필요해 이랬네요. 그랬더니 가자는 얘기는 없고 새 거 사자 이랬죠.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어색합니까? 그럼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et's buy new ones 해야 돼? 왜? New chairs 대신 왔으니까 ones 해야 되겠죠. Let's buy new ones. 제가 좀 사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배운 제기 대명사들이 다음에 나올 건데요. 틀리지 않게.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치고 가요? 네, 쳐야죠. 이 일이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